중요한 전략성. 어, 그래, 그래. 고생, 이렇게 고생 많았다네. 아, 편이에요. 오늘 고생한 거 없나? 부총리로는 1년 6개월, 만 2년 6개월 있었고요. 또 그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, 떠난 날까지 G20 정상회의와 또 세법안, 또 예산안 통과와 같은 그 할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지난 토요일 새벽에, 그러니까 그저께 예산안과 세법안 통과까지 마무리 짓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홀가분합니다. 군인은 그 전쟁터에서 그 죽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면 공직자는 떠나는 날까지 자기 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복받은 공직자라는 생각을 듭니다. 오늘 뭐 1년 6개월의 부총리로서의 제 임무, 또 공직 전체로 보면은 34년간의 공직을 마치는 그런 자리인데,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, 또 무엇보다 우리 기획정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쪼록 이제 2기 우리 홍상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2기 경제팀이 이제 출발할 텐데,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우리 제 후임자를 비롯한 2기 경제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반란은 무엇인가를 비집는 것이라는 것이고, 제가 얘기하는 유쾌한 반란은 세 가지였었거든요. 첫째로는 자신이 둘러싸이는 환경에 대한 반란, 두 번째는 그동안 형성된 자기 자신을 틀 깨는 반란, 세 번째는 사회에 대한 반란입니다.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반란이죠. 그리고 유쾌한 이유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유쾌한 것이지요. 환경과 자기 자신과 또 작던 크던 그 주변과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꾸준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만나.